안녕하세요. 썬데이 아일랜드입니다. 오늘은 싱그러운 야자나무를 같이 그려봐요. 저는 최소한의 재료라고 생각하는 다이소 고체 물감으로 그리는 영상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어떤 수채화 물감으로도 충분히 그릴 수 있어요. 황토색과 갈색, 검정색으로 나무 기둥의 색상을 만들고 노랑, 초록, 파랑, 빨강, 검정색으로 열대식물의 색상을 만들어 주었어요. 먼저 야자나무 한 그루를 천천히 그려볼게요. 종이의 중간 정도 위치에서부터 약간 곡선으로 나무 기둥을 그려주세요. 진한 갈색으로 명암을 표현해줍니다. 아래로 처진 잎사귀부터 그려주세요. 옐로우 그린부터 파랑색까지 색상의 변화를 많이 표현해주세요. 여름에 잘 어울리는 시원한 느낌의 열대식물이 표현될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위와 옆쪽으로 뻗은 나뭇잎들도 그려주세요.
야다수가 있는 시원한 해변 풍경을 그려볼 수도 있겠죠? 지난번 여름바다 그리기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미리 그려둔 바다 풍경 위에 양옆으로 야자수를 그려볼게요. 여름이면 왠지 시원한 바다를 보러 가고 싶어져요. 여러분은 어떤 여름 휴가를 계획 중인가요? 모두들 시원하고 신나는 여름이 되길 바래요. 오늘 그림도 꼭 연습해 보시고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